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주말 사이에 있었는지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일단 뉴욕 시장이 반등하면서 거래가 그렇죠.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은 금요일에 또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거래가 네. 마감이 됐는데 자, 결국에는 이번 주에 이 미국의 이 잭슨홀 미팅, 잭슨홀 미팅에서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또 우리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이 금통위에서 과연 이번 주에 금리를 올릴까라는 좀 의구심도 드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연내에 이제 금리 인상하는 건 기정사실화되고 8월이냐 10월이냐 이제 그 시기의 선택만 남았다는 이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잭슨홀 미팅부터 말씀드리면 26일부터 28일까지 네네. 3일간 하는 거를 하루로 줄였어요. 그런가요? 27일 하루로 27일. 비대면으로 가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테이퍼링 발언이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거 아니냐? 하루로 주는 그다음에 지금 뭐 회의 뭐 내용보다는 서열순위 1위부터 3위까지가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8월 26일 날 우리 금통이 있고 저쪽에서는 잭슨홀 미팅에서 원투펀치가 날라올 것 같았는데 일단 잭슨홀 미팅은 조금 강도가 낮아지는 그래서 일단 한 차례는 뭐 하나의 그런 어떤 위험성은 지금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네. 일단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난주에서 과매도가 너무 지금 일어났던 거 아니냐 그런 신호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요번에 우리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해야 되느냐. 자, 요번에는 근데 금통위가 8월 26일 하더라도 원래 금통위원이 7분인데 한 분이 요번에 금융위원장으로 갔죠. 고승범 위원이. 그래서 6명이 합니다. 그럼 6명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4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쵸. 과반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4명을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조금 생각을 좀 달리 가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코로나가 너무 지금 그러니까요, 확산이 네. 너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요국들의 지금 경기 부양이 굉장히 지금 부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GDP가 3분기 9%를 지금 5.5%로 좀 내리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새롭게 부양 정책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금리 인상한다는 것이 굉장히 강한 톤으로 오다가 이번 주 들어오면서부터 조금 톤은 낮아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어쨌거나 지금 반도체의 호황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그다음에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감소되는 부분이 얼마인가 등등이 앞으로 우리 8월 달에 할 것인가 10월 달에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주요 변수로 떠올라서 며칠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주열 총재가 언급한 것처럼 8월 달에 8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확정까지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금리 인상 이야기 연내에 하겠다. 이주열 총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뭐 지난주에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린 상황이고 코로나19도 여전히 좀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8월에 이번 주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 의구심은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도 다행히 뭐 테이퍼링과 관련된 네. 이야기가 조금 너무 뭐 미국에서도 코로나 델타 변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의 발언에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9월 달 가서 8월 9월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전체적인 경기가 조금 꺾여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우려들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들은 시장과 충분한 교감을 갖겠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지난 몇 달 동안 해왔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지금의 어떤 바뀌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한 번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그리고 그것이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다행일까요?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 우리나라 증시는 분명히 횡보를 할 겁니다. 네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자극을 준다 그러면 주말께는 또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도 지금 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과매도 했다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공감대가 형성을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아주 전략적으로 지금 활용해야 되는 그런 주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우리 증시가 과연 뭐 지난주에 좀 과매도 했다, 너무 지나쳤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번 주 오늘 시작할 때부터 좀 반등세를 보여줄지 아니면은 이 잭슨 홀 미팅이나 우리 금통위를 좀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뒤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뭐 상승 이 바닥이 됐다는 것은 어차피 이제 외국인들이 안 팔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팔은 외국인들의 매도를 분석해 보면은 80%가 패시브 자금에서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지금 미국 상황이 뭐 괜찮아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잭슨 홀 미팅에서 지금 테이퍼링을 안 할 거라는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머징 마켓에서의 매도를 좀 줄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현재 이머징 마켓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 뭐 수혜라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하여튼 아주 과도한 걸로. 매도가 중단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뭐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리고 환율이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 하루다. 하루에 오늘 또 시작할 때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되겠습니다.